겨울철은 비대업계 성수기로 꼽힙니다. 매출의 상당 부분이 이때 발생하는데요. 그런데 요즘은 관리상 번거로움 등의 이유로 비대보다 화장실용 물티슈를 찾는 사람들이 늘면서 물티슈 업계가 비대업계 겨울철 성수기 효과를 대신 누리고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신아름 기자의 보도입니다. 서울의 한 대형마트. 물티슈 매대의 절반가량을 화장실용 물티슈가 채우고 있습니다. 간편하게 휴대할 수 있고 일반 물티슈와 달리 사용 후에 바로 변기에 넣고 물을 내릴 수 있는 편리함 덕분에 찾는 사람이 점점 늘고 있습니다. 실제 관련 제품이 국내에서 처음 출시된 2013년 15억 원 수준이던 화장실용 물티슈 시장 규모는 올해 200억 원을 돌파할 것으로 추산됩니다. 최근 3년간 연평균 성장률도 16%로 가파릅니다. 관련 업체들은 앞다퉈 제품을 출시하며 수요 잡기에 나선 상황. 유한 킴벌리는 최근 화장실용 물티슈 제품인 마이비데 전 제품 라인에 원단과 성분을 개선해 새롭게 내놨습니다. 약 2,500억으로 예상되는 물티슈 시장에서 화장실용 물티슈가 차지하는 비중이 점차 높아지고 있습니다. 최근 개인 위생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고 있어 화장실용 물티슈 수요는 앞으로 점차 증대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깨끗한 나라 역시 화장실용 물티슈인 닥터비데를 출시했고 여타 물티슈 전문 업체들에서도 화장실용 물티슈를 앞다퉈 선보이며 경쟁 대열에 합류했습니다. 비대업계의 겨울철 성수기 특수, 관리상의 번거로움과 공중화장실에서의 사용 한계 등 문제점이 부각되며 비대업계가 주춤하는 사이 화장실용 물티슈가 그 반사 이익을 고스란히 이어받고 있습니다. 머니투데이 방송 신아름입니다.